2020 WK리그 15라운드 화천캐스프와 서울시청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캐스프, 오른쪽이 서울시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안쪽,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지금 그대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왼쪽으로 뚫어냈습니다. 화천캐스퍼 뭘 잡았어요. 오, 좋은 드리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컵백. 다시 후미나. 후미나 안쪽에서 그대로 슈팅! 골대! 오,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아, 골키 짧았어요. 끊겼습니다. 나타내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볼 잡아냈어요. 중앙에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최미래 그대로 슈팅! 오호! 살짝 벗어납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후미나 박스 안쪽 슈팅! 위력이 약했습니다. 후미나 주고 들어갑니다. 후미나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유영아 뚫어냈습니다. 유영아 그대로 슈팅! 그대로 슈팅? 약했습니다. 장은미 왼쪽 유영아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한번 접어놓고, 지금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역시 황보람.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0-0. 아직 양팀 득점이 없고요. 3 본인의 자리에 모두 자리를 했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서울시청, 오른쪽이 화천캐스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치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높게 뛰었어요.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유니선, 유니선 공격 숫자 많습니다. 왼쪽에 선수 있는데 유니선 흔들면서, 아하, 일단 박스 안쪽에서 연결됐습니다. 안쪽 그래도 슈팅! 골! 서울시청 선제골! 스코어 1-0! 원정에서 먼저 앞서나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유영아. 찍어줬습니다. 펀칭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최미래 연결됐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최미래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지금도 어렵게 쳐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호! 지금도 박은선의 헤딩 살짝 벗어났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 후미나가 쫓아갑니다. 후미나 볼 잡았고 왼발 슈팅! 오호! 지금도 후미나의 슈팅이 있었는데 찍어줬습니다. 헤딩이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대로 슈팅! 오호! 살짝 벗어납니다. 황보람의 슈팅 날카로웠습니다. 돌아섰어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조다솜 오른발 슈팅! 오호! 위쪽으로 떴습니다. 흔들면서 조다솜 세 명 사이 패스 밀어줬습니다. 흘려줬어요. 후미나 왼쪽 측면, 후미나 왼발 크로스 전방으로 밀어줬어요. 크로스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 오호!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골! 화천캐스퍼 동점 골! 지금은 수비 지역에서 약간 볼처리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수빈 선수가 동점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1. 하지만 템포 조절. 박은선 그대로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박은선이 넘어지면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이수빈 왼쪽 찍어줬어요. 이세움 넘어집니다. 주심 휘슬 불리지 않았어요. 어허, 여기서 오른발로 감습니다.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반두된 공 후미나 안쪽으로 백헤딩. 어허, 조희정이 잡아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볼 연결됐습니다. 왼발 크로스 안쪽 수비가 걷어냈고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5라운드 화천 캐스퍼와 서울시청의 경기 1대1 양 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